오늘 차량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던 분인데 소리질러 니로 사장님께서 네, 니로 소리질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앞전에 QM6 이제 네. 장착을 하시고 네. 오늘 또 배기하고 흡기 추가로 예, 더 장착을 하셨는데 네. 흡기에 고스트 알파 6장이랑 배기 알파 6장 이렇게 장착했습니다. 사장님 좀 어떠십니까? 잠깐만요. 일단은 예 편하게 제가 영상을 좀 능숙하게 찍지를 못해서 네. 일단 양해를 좀 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앞전에는 배기 8장, 흡기 6장을 했는데 예. 오늘 총 6장 해서 이제 배기는 총 12장이고 예. 흡기는 14장인 거죠. 아니다. 몇 장이죠? 배기가 8장, 6장에서 총 12장이고 14장이 됩니다. 14장이고 예, 14장이고 흡기가 6장, 6장 오늘 추가로 6장에서 그러니까 12장. 12장 예, 그렇게 추가 장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예. 너무 좋은데 혹시 사람의 욕심 끝이 없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 하고 나서 연비가 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진짜로 이거 사장님 제품은 신기한 거는 출력과 연비와 브레이크가 같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. 네. 브레이크가 안 받쳐주면 더 이상 이제 달리고 싶어도 불안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브레이크 튜닝 할 돈으로 여기다 그냥 다 쏟아 부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새끼들 브레이크도 튜닝이 된다는 거, 돼요. 그렇게 되는 걸 저는 니로에 때도 경험을 했고, 2차 QM6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은 저는 충분히 자신있게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, 예.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막 장착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지금 고속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좀 안 밟아본 상태에서 일단 일로 갈까요, 선생님? 예, 예. 자,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더 가벼우면서 더 부드럽고 엑셀을 전에보다 밟는 힘이 조금만 밟아서 더 치고 나가는 게 더 추가 장착을 했으니까 예. 아무래도 지금 예 그렇게 또 웃으신다. 네, 그렇게 하는 거고요. 네, 한번 시원하게 쭉 밟아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요. 이 차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제 인식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잠깐만요. 오케이. 네. 지금 엑셀을 쥐었는데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고. 대박. 역시. 무섭다. 이제 무서운데. 여기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앞에 유턴하는 데 있나요? 여기 말고 저 밑에서. 저 밑에서 유턴해서. 예. 오. 혹시 네.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네. 여기서 바람 떼보시면. 네. 지금 뗐습니다. 뗐고.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네. 아무튼 이거를 하게 되면 연비가 또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가 되고. 예. 그리고 확실히 하길 잘했다. 할 거면은 뭐든지 풀튜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게임을 할 때 그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잖아요. 예. 근데 여기 사장님 제품이 그래요. 그러니까 하나 했다고 확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게 모였을 때 그 시너지가 확 나타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돈은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연비랑 나중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셨을 때. 이게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. 그리고 좋은 거는 이거를 달았다가 내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고 다른 차에다가 그대로 했을 때 성능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네. 그렇게 따지면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. 동종 저희는 네. 저희 사랑이지만 동종업계에서 가성비 네. 이렇게 좋은 제품은 예,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. 네,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장착해 보셔야 아시는 거고. 아무튼 저는 오길 잘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잠깐만 지금 오른쪽 올라가실 때 아마 좀 많이 틀릴 거예요. 네네. 어. 야, 이 언덕 올라가는 데서 거의 100 지금 아까 찍고 지금 줄였거든요. 예.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저는 예, 예. 네, 저는 이제 여기 사장님 뭐 조카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. 그냥 손님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네, 아무튼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결론은 여러분 하실 거면 그냥 풀로 장착하시면 됩니다. 충분히 느끼실 거 다 느끼시는 게 보니까. 일단 집에 가면서 네. 또 이제 고속을 좀 더 싸줘야 지금 얘가 아직 한 50%? 정도 예. 이식을 한 것 같아요. 지금 예. 발끝에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. 사장 제품을 예. 워낙 많이 해보니까. 예. 그래서 집에 가면서 어떻게 생각한 예상대로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고,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니까 네. 이제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되네요.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일단은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서 예, 가시면은, 또 어떻게 예. 변했는지는 제가 또 사장님한테 또 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